오늘은 빠르게 히든 종목, 새 종목을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님. 네. 아, 오늘은 또 의외로 바이오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바이오 사실 이제 숫자가 사실 좀 많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제 순환매로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금일 바이오 관련주로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도와주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EDGC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EDG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였죠?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바로 다들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EDGC는 이제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 기술 이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진단 바이오 법인인데요. 지금 이제 주요 사업으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러한 혈액 기반의 액체 생검, 그다음에 비검진 산정 검사, 그다음에 개인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 사실 이 언어들 용어들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게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일단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이제 전일 이제 많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바로 이제 말씀을 제가 PPT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EDGC라는 이제 종목이고요. 바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말도 어렵고 사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EDGC에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가요. 바로 이 액체 생검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내용이 뭐 암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반 진단, 암 모니터링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부분에서요. 지금 이제 보면서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EDG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CF DNA라고 하는데 셀프리 DNA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메틸레이션 분석 기술로 조기 암 진단을 가능하는 그러한 액체 생검 기술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액체 생검 기술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인간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글로벌 표준을 이렇게 만든 유일한 아시아 법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조기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셀프리 DNA에서 지금 암세포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이 이미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늦은 건데 그거를 현대 기술로 해서 재빨리 알아낼 수만 있다면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 이미 암세포가 퍼진 거를 가지고 사실 치료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기에 빨리 이미 퍼지기 전에 그리고 만들어지기 살짝 그 부분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왜? 그거를 이미 제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어렵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기술력이라는 거고 그러한 기술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액체 생검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말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좀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바이오라는 게 이제 주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보시게 되면요. 식약처 승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그 밖에 영국에서도 이러한 현재 이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현재 임상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이제 생검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온코 캐치라고 이제 상품명이 이게 잡혀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핀란드, 미국에 대한 이러한 임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는요. 임상 진행에 대한 어떻죠? 이러한 과정 중에 그리고 지금 암학회가 또 이렇게 있는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임상에 대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과정이 조금씩 좋을 때마다 주가에 어떻죠?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이제 테마수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와 연결돼 물론 순환매로 해서 지금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캔서 문샷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EDC를 가지고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캔서 문샷에 대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언제였죠? 부통령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가졌을 그 당시에 추진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나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잠깐 누그러졌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이제 캔서 문샷을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한다. FDA, 미국 FDA와 같이 진행을 한다.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이제 암 예방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암 조기 검진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인 거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캔서 문샷으로 인해서 약 25년간의 기간을 두고 암 사망률을 약 5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어떻죠? 당연히 위로 기술에 대해 지금 이 미국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럽 국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액체 생검에 대한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그레일이라는 기업과 바로 한국의 EDGC라는 이 기업이 두 곳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게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요런 내용인 거죠. 세인트 존스와의 암연구소 액체 생검 공동 연구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캔서 문샷을 지금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바로 공동으로 이러한 캔서 문샷에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카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결과치보다는 이러한 지금 방금 캔서 문샷을 해서 공동으로 이미 협약은 맺은 상태에서 바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 자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EDGC를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EDGC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지금 한참 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일도 하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저는 일단은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많은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정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구간들 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구간들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좀 더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지금 차트 위치가요.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 다시 말해서 3,000원 이하죠. 제가 보이시나요? 3,000원 이하인데 제가 지금 3,000원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코로나 전의 위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위치였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죠?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지금 제가 이 구간을 괜히 표시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과도하게 주가는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이제 주식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과대낙포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를 공략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만들어진 상황 그리고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반발 매수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다시 말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기다가 바이오는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다 진짜 100% 이렇게 물량 실으실 수 있는데 바이오는 정말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3월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EDGC 많은 상승 나와줄 수는 있지만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EDG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